그렇게. 아니,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 7월 1일이니까는. 오늘까지만 진짜 오늘 나가기 싫었어. 근데 오늘 비안 왔더라고요. 어메이징, 이마트 어메이징. 짱 초딩님이 닉네임은 초딩인데, 빠삭해, 배달 빠삭하시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뜨거워. 도토리묵하고, 도토리묵하고 여기 뭐야, 제육볶음 엄마가 갖다 주셨네요. 아니야, 얘기해가지고 괜찮아요. 진실이 진리다님 컨셉 잘 받았어요. 밥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푸우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어서 오세요. 제육볶음하고 도토리묵 서브 반찬을 했고. 노빠꾸님 어서 오세요. 엄마 먹여 살려야지. 예, 여러분들 좋아요 20분 해주시면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얘기했어요. 여기 내가 저기 다쳐가지고 여기 이쪽이랑 팔목이랑 목도 좀안 좋아서 좀한 일주일 정도 좀 쉰다고 얘기했어요. 짠 아사히 맥주 일단 끓고 있으니까나. 일은 안 했지만은 맥주 맛 좋네요. 내 찍어야 되고. 서브 반찬 도토리묵. 오늘요? 배달 안 했냐고 하면은 뭐할 말이 없네요. 아, 오늘 저 틱톡하고 인스타그램 영상도 올리고 그거 정리 좀 하고 그런다고 안 갔습니다. 그거 깔끔하게 저거 내일부터 하려고. 내일 월요일 7월 1일이니까는. 집에서 마냥 논건 아니에요. 마냥 논건 아니고. 화면이 저쪽으로 가니까는 저게 저쪽으로 보여. 좀 옆으로 좀 당겨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예, 틱톡 합니다. 저기 그 채널에 가면 틱톡이랑 인스타그램 해놨어요. 아, 양적 그러지 않아도 좋은 질문이에요. 크크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양주 오늘까지 뭐지? 블랙라벨 있잖아요. 그거 원래 38,000원인가 하는데 8,000원 할인해가지고 29,000원인가 샀어. 거의 8,000 얼마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구독자 3,000명 달성 지금 임박했거든요. 임박했기 때문에 임박 기념으로 양주 까야죠. 12코인 만세님 어서 오시고요. 술 드시고 일도 안 하. 아니, 나름대로 바빴습니다. 틱톡도 관리해야 되고,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인스타그램도 올린 거막 5만, 좋아해서 5만에 나오고. 인스타가 미래다. 인스타도 수익 창출할 수 있다고 하대요. 팔로워 500명 되면은. 여러분들 제 채널에 가가지고, 인스타랑 틱톡 타고 가가지고 좀 눌러줘. 국물 맛 좋다. 잘 익었네. 눈사람 어떻게 합니까? 거물 스트리머 지금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스타그램 올리는 거뭐 5만에 나왔습니다. 어저께 올린 거 오늘까지가 5만에. 빈속에 먹으면 안 되니까 밥도 좀 먹고. 앞에 설정한다고 좀 산만해서 죄송했어요. 컴퓨터도 지금 이거 잘 보이죠? 예전이랑 좀 다를 거야.
잘 보이게 내가 화면도 좀 키우고 좋게 설정을 했어요. 네, 달스프리님 어서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제육볶음 불고기 간장 양념의 제육볶음. 컴퓨터 방송도 보실만 하죠? 잘 나오나. 밥한 숟가락만 더 먹고. 근데 여기 뭐가 묻은 거야? 양배추 흘렸네, 아까. 예, 먹을만 해요. 요거 만 얼마인데 20% 할인받으면 8,000원대거든요. 예, 먹을만 합니다. 나는 이마트 가면 항상 8시 이후 9시에 가가지고 할인된 거 사봅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내 잔을 안 갖고 왔네. 안에 씻어놓고. 아, 팬티바람이나 이런 애 수도 없고.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씻지를 안 해야 돼. 짠. 오늘 쉬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부대찌개에 라면 사리 먹어야죠. 콩나물이랑 들어가서 시원하네요. 아, 나발 부를 거. 프라이드 마스터님 어서 오시고. 김학철 대배우님께서 감사합니다. 라면 먹겠습니다 하고 드시더라. 햄도 하나 먹고. 저번에 먹었던 부대볶음하고 느낌 다르죠, 역시. 비교하는 걸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마트 어메이징 부대볶음이나 부대찌개의 차이점. 근데 저번에 부대볶음은 볶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6월 한달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술 한잔 배달합니다. 10입니다. 술 한잔 배달합니다. 12. 12 걸지는 말고요. 마이크 차가지고 스마트폰을 드시는 분들은 그 목농짐이란 이게 확실하게 음성이 잘 들릴 거야. 아니요. 나는 무거워. 그래가지고 반모 살라고. 반모 이렇게 막 여기 없는 거. 근데 더 가벼울 수가 없지. 어떻게 더 가벼울 수는 없지, 할머니. 7월에도 힘내봅시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제가 12인데 12 걸라고 하는 건 아니야. 뭐 CCBB를 가리자 그런 뜻에서 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12만 걸어. 아, 역시 국물 끝내주네요. 오늘 여기다가 뭐지? 이마트에서 파는 노브랜드 만두도 저희 물만두도 사는데 물만두 넣으려고 하다가 만둣국은 다음 기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메이징 부대찌개. 예, 하 박사님 어서 오시고요. 왠지 모르게 대형 유튜버 채널 같은 느낌인데. 성원님 어서 오시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인사를 씹었거나 그런 거 채팅을 놓쳤거나 하면은 한 번씩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슈퍼 채팅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알아봅니다. 먹을 때는 벗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께서 그런 거는 슈퍼채팅으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20개는 해야 돼. 아, 진짜 30개 해야 돼. 짱투리더니 진짜 장난 아니고 내일부터는 내가 보여줄게. 내가 최소 20개씩 하는 거 보여드릴게.
진짜입니다. 아, 나 이제 그 배수해지는 첫고 뭐야 마지노선이야 진짜로. 최근에 주말에 인스타랑 인스타그램이랑 틱톡 한다고 좀 바빴어요. 오늘 배달 0건이라고 스마트폰에 제목 적어놨지 않겠습니까? 제게 따는 거죠. 이세희님 어서시고. 이세희님이 저 컴퓨터로 보셨던 그 세희 분은 같은 분인가 다른 분인가? 아 근데 내가 계속 내일부터는 했는데 애청자분들은 알 거야. 그래도 6월달에 이번 달 들어와서는 그래도 애가 그래도 좀 많이 달라졌어. 많이 달라졌는데 계보를 못 버린다고. 아무튼 좀더더 나아질 겁니다. 초심 같지가 않다고요? 뭔 초심 같지가 않아. 오히려 지금 초심을 잘 유지하고 있지. 배달 뭐 20건 하고 와서 술 먹방 하면 그게 초심을 잃은 거지. 좋아요 누르고 나가십시오. 주님 어서 오시고 한잔합시다. 그 하이바 쓰고 안 쓰고가 또 이게 컨셉이 있어가지고 또 다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더라. 요야 11분 눌러줬으니까 스마트폰 기준으로 9분만 눌러주면 하이바 벗을게요. 생방송입니다. 예, 대가리에 하이바 쓰고 술 한잔 배달합니다. 예, 컨셉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하이바 헬멧 오토바이 헬멧. 뭔가 이거 쓰면은 자신감이 더 붙고 방송이 더잘 되는 것 같아. 계속 쇼츠로 이렇게 컨셉 잡고 했더니 뭔가 안 쓰고 하려고 하니까는 어색해가지고. 7분만 더 눌러주세요. 일했죠. 틱톡하고 인스타그램에 영상 올리는 것도 일이죠. 당장 돈은 못 벌었지만 그래도 유튜브 100달러 수익 100달러 넘었습니다. 네, 시스리님 어서오시고요. 오늘 배달 지켰습니다. 스마트폰 제목에 달아놨잖아요.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틱톡이랑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도라이몽님 어서 오시고요. 시청자 많이 늘고 있고요. 예. 이마트 어메이징 부대찌개요. 뭔 밀성 방송이래. 아니에요. 아프리카 TV에서 많이 해봤어. 안 해, 싫어. 그때뿐이야. 뿌님 어서오세요. 몸머니 들어가시고요. 네. 아 맥주 이거 다 마셨는데. 아내 잔은 싱크대에서 씻어놓고서는 안 갖고 왔네. 예 그러잖아요. 목 힘들어요. 예 초심 잃지 않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은장님 어서오시고요. 예. 안주 어메이징 이마트가 어메이징 저거 부대찌개 방송이 능숙해진 것 같다고 방송 십몇 년은 하고 있는데 나락 확정이에요. 아니야 좀만 지켜봐. 좀만 지켜봅시다. 6월 이번 달에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아우 잔을 안 갖고 와가지고. 꿈빠르띠님 어서 오시고요. 컨셉입니다. 40명이라고 시청자 좀 늘긴 했어. 어저께 방송 저기 좋아요 50개 받고. 중독자도 계속 보고 있다고요. 좀 이런 컨셉이 없었죠. 전 세계 유일무이합니다.
모모님 들어가시고요. 황진선님 오늘 영권이라고 스마트폰에 제목 다 나왔잖아요. 오늘 제꼈다는 거죠. 오늘 제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에도 일하라는 게 너무 그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좀 일요일에 좀 쉽시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건강에 문제는 진작에 있었습니다. 수입 먹기 전부터. 5만원 현타 그거 와가지고 뭐 나가려고 하면은 나가기가 싫어져. 아무 의미 없다. 도라에몽님 그 우리 여자친구가 귀엽다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오늘 오토바이 탔어요. 출근했어. 저도 작년에는 진짜 갈려차면서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남들 다 일할 때 아니 남들 다 쉴 때 일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현타 오더라고. 지금 15만원인가 일하려고 솔직히 일하였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솔직하지. 좋아요 네 분만 더 눌러주시면 뵙을게요. 김강태님 어서오시고요. 소주 이거 어저께 먹다가 남은 건데 42살입니다. 즐기면서 일합시다. 즐기면서 삽시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일하는 거 진짜 너무하네. 배달 일하는데 일요일날 쉴 수도 있지. 어저께 두 건 했잖아. 토요일날 비 오려고 하는데 저 우비 저 안 보여 우비 챙겨가지고 비로 입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저께 나갔다 오고 금요일에는 그래도 내가 상황이 있었잖아. 엔진오일 간다고 16,000원 주고 엔진오일 간다고. 준영이 어서오시고 보리보리 기린이 어서오시고 사는 원동료 유튜브 하는 재미로 삽니다. 개보고님께서 뭐 저거 하시는데 10분이면 됐지. 근데 내 마음이 엔진오일 가는데 엔진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새롭게 엔진 새 걸로 갈아줬는데 바로 일하면은 엔진이 얼마나 그 여러분들 그 뭐지 시청에서 로봇 배달 업무 보조하는 로봇 계단으로 굴러 떠다가지고 망가진 거 못 봤어? 오토바이 엔진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충전은 그렇게 교체를 했으면 쉬어줘야지 양심적으로다. 온 집을 소개 좀 채팅 지금 빨리빨리 올라가서 좀 놓치고 있어요. 예, 자차고요. 뭐 니스다진 렌탈 아닙니다. 아니야, 다 대부분 15,000원, 2만원 해요. 속력은 한 분만 더 눌러주시고 하이바 벗고 속력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속력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볐었는데 요즘은 속력조차 없고 몽종도 못해. 요즘은 몽종 최근에 그래도 몽종하고 그랬는데 최근 몸 안 좋아져가지고 건강 맨날 술 처먹고 그래가지고 몽종도 못합니다. 욕구 불만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 뭐 아침에 텐트 치던가 아니면 뭔가 반응이 와야지 뭐 불만이 생기네. 뭐 반응이 없어. 남자로서 나는 다 했습니다. 문상원 역사시고 오해하면 배속. 그냥 핑계 된 거죠. 핑계 된 거죠. 집은 뭔 소개합니까? 이 월세 사는데. 은수저 아니고요. 통장에 15만원 있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지.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채워졌어요. 하이바보. 중피님 알잖아. 뭐, 하루 이틀 들어보는 얘기야. 뭐. 원투데이 들어. 최근 쇼츠 노제 떡볶이 그 영상 올렸는데 김학철 대배우님 대조용의 흑수돌 태조 왕건의 박수리 야인시대 조병호 박사님으로 나오신 대배우님 계십니다. 그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실합니다. 그분이랑 좀 여기 머리에 숱이 있는 건 좀 비슷합니다.
세건, 영건, 세건. 나름대로의 그 뭐지? 틈새 시장이죠. 다들 뭐 다, 내가 주식 방송도 예전에 할때 근데 다들 뭐 수익이 얼마다 그렇다 뭐 그런 방송도 있는데 나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방송이 안될것 같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 일부러 뭐안 타고 뭐 두건 세건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야. 그냥 내 의식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건데 그런 거죠. 아 나오는 뭐 30건 탔으면 40건 50건 탔으면 그거는 뭐 방송 많잖아요. 잘 타시는 분들은 많은데 나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 자유로운 시간에 근데 여기 사무실 잘 들어가서 좀 자유롭게 풀어줬는데 그래도 하루에 진짜 20건 이상씩은 해줘. 그래도 11시부터는 타줘야죠. 그 시간이 있거든. 타야 되는 시간. 그래도 융통성은 좀 있어요. 주식 말아먹고 코인으로 사. 좀 끓일까? 식었는데 물좀 붓고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 직장 다니는 것보다 괜찮았어. 원래는 원래 뭐밥 먹는 시간도 보고하고 뭐 그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그렇지는 않더라. 되게 좀 전업 기사인데 그러니까 그 어느 선만 지키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요거 아사히는 맥주 한잔 마셨고 여기다 두고 원래 이렇게 습까먹어야 되는데 그 잔이 없네. 희한님 어서 오시고요. 잔이 내가 싱크대에서 내가 세척을 했거든. 그냥 갖고 왔는데 근데 라면 나는 뿌는 게 맞더라. 좋은 영역이었어. 김광경 좋은 영역이었어. 비아그라 의미 없죠. 비아그라 의미 없고 아무 의미 없다. 뭐 쓰잘데가 있어야지. 빨리 먹고 빨리 체하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진짜 최소 20건은 타야 되기 때문에 쇼츠는 찍는 게 이렇게 실시간 술 먹방 함부로 이렇게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서열 I feel hungry right now. Do you know 부대찌개? 주량이 요거 하나 딱 이렇게 먹으면은 딱 맞아. 습관 먹으면은 쿠팡 프로 쿠플 타시는구나.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히 하시네. 쿠플 타시네. 축하드립니다. 쿠플 열심히 타시네. 잠만 보니 모처럼 뱉는 것 같은데요. 실방이죠. 에어컨 없어요. 에어컨 있는 집 살아야지. 스마트폰 시청자 수 실학. 저는 프레쉬 먹어요. 프레쉬. 시이하나70님이 배달하시나 보네. 저는 여긴 배달하시는 분들은 몇분안 계시고 다 그냥 예전부터 보신 거라서 그래서 저는 노거절로 탑니다. 그냥 아싸리 그냥 그 마음이 비웠어요. 노거절로 이마트 어메이징 20% 할인된 가격. 푸니 에어컨은 안 틀었고 선풍기 두대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 선풍기 두대 돌리는 남자. 좀 끓고 있네요. 여기다 부어서 아사히 맥주인 척하고 먹을까? 잔이 없으니까. 어디 사냐고요? 그런 질문은 제발 좀 부탁인데 여성 시청자분들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현님 감사합니다. 가실 때 가시더라도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시고. 에어컨 없어요.
공장에 지금 오토바이도 이렇게 타는데 공장 가서 어떻게 견딥니까? 응? 짠. 무민님 어서 오시고요. 아 진짜야? 아 저기 어딨어? 중키님 계시는데. 아, 서울 중랑구 사는데 뭐 근처에요? NK님 어서 오시고요. 짠. 그래서 질문이 뭐였지? 42살이고요. 서울 중랑구 삽니다. 여자친구 그러면 일단 사귀었다는 거야? 일단은 사귀었어? 모르고 사귀었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아, 장안동 사요? 동대문구 장안동? 아, 무민님이. 무민님은 여자가 아니야. 트라팔건 노우님, 내가 그러지 않아 미안했어. 잠시만요. 스마트폰 친구들, 잠시만요. 저번에 인사, 양장피 먹을 때 미안했어요. 그때 좀 방송 한 시간째 다 됐을 때라서 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대응을 잘 못했었네요. 응? 이왕이면 그렇죠. 근데 막 오산 산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뭐 여성 시청자라는 게 의미가 없죠. 의미 없다. 뭔 의미가? 미안하면은 투네이션한테 슈퍼 채팅으로 좀 심심한 사과 저거 하면 안 될까? 아니야 진짜 내가 뭐 그리고 거짓 시청자들한테 물어봐. 굳이 내가 거짓말을 뭐해? 그냥 안 했으면 안 했고, 진짜 50개 했으면 아 진짜 50개 했다고 방송하겠지. 아사히 한 캔은 3,000원인데 네 캔에 9,000원이었는데 뉴스에 나왔더라. 요게 요거 봐야 된대. 요 밑에 이것도 그럴까? 이게 뭐 날짜가 찍힌데 그게 뭐 지난 거 갖다가 세일한다고 하더만. 아 지역에 걸려서 빨리 미국 가길 바라고요. 면목에서 열심히 하죠. 아 장항동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이게 배민 플러스 하는데 그 인근 지역이 있어요. 근데 동대문구 장항동 이쪽은 다리 건너야 돼. 뭐가? 뭐 아사히 맥주 먹어서. 그럼 나는 혼다 필사에서 112호 타는데 그럼 배달을 하지 말아야지. 배달 하시는 분들 대부분 혼다 아니면 야마하 엔맥스 타. 아니 희한이 웃자고 한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강남이 돈 벌죠. 강남 에어컨. 유튜브로 성공해서 유튜브랑 틱톡이랑 인스타그램까지 다 하니까는 성공해가지고 에어컨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죠. 이주영님, 내가 아는 그 이주영님 아니야? 맨날 나이가 바뀌시는. 왜 카톡 안 주고 그래? 왜 사람을 설레게 해놓고서는 왜 그러니까? 아, 그거 있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맥주 세일하는 그, 요 밑에 요 날짜 찍혔는데 그게 뭐 지난 거 팔고 뭐 그런다던데? 120만이야. 이름이 뭔데요? 근데 본인만 친구인 건 아니죠. 내가 오늘 3일짜리도 아닌 건데, 어저께도 말했지만, 3일짜리도 아니고, 강복절도 아닌데, 아사히 맥주 먹을 수도 있지. 맛있다네, 내가. 친한 게 아니라 그냥 맛있다고요. 여러분들도 뭐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 뭐다 못해. 일본에서 부품으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지? 요소수도 일본에서 들을 거야?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다 매국노야?
요소수 일본에서 그 수입해 와야 될 거. 아닌가 중국인가? 우리가 일산 상황은 다른 나라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그런 지금 글로벌 시대의 그런 그런 지역적인 그런 마인드로. 아 중국 아 중국이구나. 일본 야동도 안 봐야 돼. 역사 의식이 없는 거나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좀 구별할 수도 있어야죠. 내가 이거 먹는다고 내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해? 일본 땅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도토리묵인데 양념 양념은 엄마가 너무 좀 과하게 한것 같아. 개인이 먹어 죽어라. 짧고 굵게. 짧고 굵게. 면 불었어요. 둘이서 먹으면 딱 맞고, 나한테는 1인분이고, 한 2인분은 되는 것 같아요. 둘이 먹으면 딱 좋겠네요. 커플끼리. 햄이랑 이런 것도 잘안 먹었네, 죄송합니다. 배달쿨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안 타는 거지. 일반 배민이나 쿠팡 타시는 분들은 그 영향이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하면은 탈수 있는데, 제가 안탄 거고. 어느 나라나 타격이 있으면 다 영향이 있어요. 아프리카 뭐 어떤 나라가 뭐 상황이 안 좋다. 그럼 다 그게 나비 효과가 다 우리나라한테 영향 끼칩니다. 아, 희한님 내글 봐주라고 구독했다고. 구독 안 해도 글은 볼수 있죠. 알아. 바퀴벌레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에어컨 있고 바퀴벌레 없는 집에서 살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은 킵해 주시고 좋아요라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나 진짜 민망하다. 술 먹방 하고 있는데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딸배라고 하지 맙시다. 배달입니다. 배달 힘들어요. 바퀴벌레 씹어 드시라고. 여성 시청자가 아닌 것 같은데. 에어컨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후원을 바랍니까? 내가 뭐 계좌 올린 것도 아니고 좋아요나 눌러주세요. 30인데 몰라. 우리 엄마가 에어컨 그거를 싫어. 에어컨 바람 싫어. 됐고 선풍기 두대 돌리니까는 괜찮아요. 이거 원룸 아니고 집이니까는 에어컨 괜찮아. 아 나이가 있어서 이거를 잔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 아. 돌아버리겠다. 잔을 씻었거든요. 근데 싱크대에서 안 갖고 왔어. 약간 알코올성 치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미님께서 요런 거는 또 저기서 싸줘야 되는데 그 컴퓨터로 싸주면 저기 화면에 뜨는데. 무미님 감사합니다. 칠매님. 그러지 마. 불쌍한 놈한테 그러지. 짠. 아니, 팬티 바람이 나서 일어나면은 안 돼. 짠. 아, 감사합니다. 우리 무무님의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소주 값은 벌었네. 근데 유튜버가 반은 떼간다는 거. 그래도 소주 값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리즈로 해가지고 원샷 하려고 했는데, 그건 뿌리고. 천천히 마실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서는 두 분이서
우리 침묵하지, 침묵하시는데 뭐 상관없죠. 응? 충청도야? 아, 나 태어날 때잘 태어났어. 너 뭐라고 하지 마. 아, 그리고 댓글에, 악성 댓글에 그런 거 있었어. 못 배워가지고. 아, 코인 다 터졌죠. 지금 계좌 15만 원 남았어요. 15만 원. 아, 진짜로. 뻔뻔. 코인 없습니다. 코인 다 팔아가 생활비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진짜 내일부터 진짜로 하루하루 진짜 벌어가지고 생활비 만들어야 됩니다. 충청도예요. 댓글에, 악성 댓글에 못 배워가지고 배달한다 하는데, 그거는 예전에는 그랬어.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어. 근데 배달의 민족 뭐 쿠팡 이런 거 생기고 나서부터는 뭐 그런 어떤 못 배우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그냥 그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또 사법고시 1차 합격하신 분도 배달하시고, 여성분도 무용하다가 이렇게 또 저기 부상 당하셔 하신 분도 하고, 저기 수석 졸업하신 분도, 경제학과 수석 졸업하신 분도 하고, 나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연권했습니다. 돈만 하는 인간 딱시더니 오늘 15만 원 남았다. 진짜 실합니다. 내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빚은 안 졌습니다. 1억 5천 손실의 제한이, 내가 주식으로 내가 손해봐서 아는데, 1억 5천으로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거 잘 이겨내면은 15억 봅니다. 헤매 벗었어요. 좋아요 아까 전에 20개 넘어가지고 벗었어요. 그치, 직업에는 그게 없죠. 기천이 없는데. 아, 근데 그런 인식은 있지. 나도 그렇잖아. 나도 어렸을 때는 배달원 이미지라고 하면 중국집에도 이렇게 배달하시고, 그때 당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하이바도 헬멧도 안 쓰고 했어. 지금은 그래도 헬멧 안 쓰시는 분은 없잖아. 손실 처리됐다, 팔았다는 거야. 나는 절대로 마이너스 되면 꿋꿋하게 존버하는데. 빚은 없죠. 정 사장님, 오늘 배달 제꼈습니다. 깔끔하게. 과감하게 좀 했습니다. 아, 진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헬멧을 안 썼다니까는. 근데 요즘은 진짜 헬멧 안 쓰는 분 없어. 코인남이 저 유명한 그 코인 유튜버 분일 수도 있는데, 그분인가? 여러분들,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든 간에, 대출 받아가지고 아니면 돈 빌려서는 하지 마십시오. 본인 돈 갖다가 하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잃어도 회복할 수 있는데, 돈 땡겼다, 무리하게 땡겼으면은 그거부터 말려가지고 아작나는 거예요. 창피한 적 없었어요. 강제로 나갔으면 강제로 뭐 나가서 방송하는 거 했겠죠. 노빠꾼이 리니지에 3억 꼬라 박았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다 능력이지. 근데 뭐 게임에 3억을 박던 뭐 매도는 박던, 본인 돈번거 같다가 하면 그건 상관없어. 내돈 갖다가 내가 하겠다. 근데 돈 빌려서 이렇게 하거나 막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그런 건안 되죠. 짠. 또 토토까지 아시네. 토토 내가 작년에 내가 갈려차 때 같이 나던 형이 토토 하루에 만 원씩 꼬박꼬박 꼬박꼬박 하신 분인데, 그래도 1년으로 따지면은 360만 원이잖아. 365만 원이잖아. 근데 한 세네 번만 터지면은, 아니, 만원 주고 한 70만 원이니까 다섯 번 정도만 터지면 본전을 하더라. 예. 365에 다섯 번만 터지면. 근데 빠삭해. 꼭한 게임 차로 그거 꼭 돼. 체리님 와서 정성 카정하다 집안. 그러면 안 돼. 나랑 남자. 아이코 의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도박은 안 하니까. 오늘 연권했습니다. 조창현님 스마트폰에는 연권이라고 제목을 확실하게 달았어.
50에 2년 반에서 아파트 사, 아, 그쵸. 예, 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권 했습니다, 연권. 김짱구님, 아, 짱구는 못 말려, 내가. 티빙에서도 보고 있고, 유튜버도 보고 있네. 이렇게 김짱구님, 정말 따뜻한 댓글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니, 내 방송 계속 보면은 저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있어. 얘는 비가 오고 뭐가 하고 그냥 쭉 쉬니까는 너무 잘 쉬어. 바이크는 혼다 PCS 1, 2호 탑니다. 나나 남자 외제차 탑니다. 짠. 근데 대부분 배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난한, 그러니까 대부분 타는 거 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난해. 폭력! 폭력 뜰까? 경찰서 가보시면 그거 뭐지? 그 섞인 것 같은데. 폭력하고 그 경찰서는 좀 섞인 것 같은데요. 뭐지? 그분. 부른가? 그분이 경찰서 가고 있고, 그거 섞인 것 같고. 아, 안주를 너무, 나는 진짜 안주를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안 먹어. 떡국떡도 있고요. 이혼도 했다고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리는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된걸 수도 있어요. 진작에 헤어질 사람은 진작에 헤어집니다. 부배. 부배랑 그 폭력 그거랑 섞인 것 같아요. 그냥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장가를 못 가고 있잖아요.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일요일 지금 편안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을 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햄 다양하게 알차게 들어가 있네요. 수막생님 어서오시고 쩝쩝 거리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닉네임이 폭력대과 경찰대로 가고 싶어구나. 그래요. 서울이요, 서울 중랑구. 제발 여성 시청자분들만 제 저기 지역 물어보시고. 아, 술 한잔 또 해야지. 술 한잔 배달합니다. 헬멧은 벗었, 아, 여기 보이게 혹시라도 모르니까 참이슬 보이게 해줘야 된다. 술 한잔 배달합니다. 헬멧은 좋아요 20개 넘어가지고 벗어 던졌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짠. 솔직해서 트림도 막 거리낌 없이 하고. 소주병 보이. 그리고 코끼리 맥주 관계자님, 고래 맥주 관계자님, 오늘 테라 먹었나? 테라 관계자님 연락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연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대찌개 콩나물도 좋아. 아, 근데 저기 민찌라고 해가지고 소고기 다진 건안 들어갔네. 그거랑 콩. 부대찌개는 그 민찌랑 콩 들어가야지 맛있는데. 어메이징.
이마트 어메이징 부대찌개는 민지하고 그콩 아니죠? 콩. 콩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김치라든 그런 건 없어. 야채는 콩나물하고 양배추하고 대파하고 빨간 고추 이런 거 들어갔네. 그리고 오늘 첫 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점심 때 새벽에 먹었나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아침 이후로는 안 먹었습니다. 아이고 동마하는 인간은 딱 싫었네요. 감사합니다. 또 하물 하시구나. 하물 연대라 가지고 연대가 잘 되지. 근데 배달하시는 분들은 연대가 잘안 되는데, 근데 최근에 그 파업할 때 많이 동참하고 해가지고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그분은 실시간 방송도 몇만씩 보더라. 누적 시청자가 문방님 강남 나이도 보이고, 최근에 여성 그 나이도 인터뷰하는 방송도 보고 맨날 봅니다. 문방님하고 쭈구리님하고 정조님하고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그 41차 하신 분, 그다음에 안나 하선님도 방송 보세요. 그다음 아 우리 배달배님 배달 TV 배달배님이라는 그분도 있고, 아 배달 PD 아니 저기 배달 이게 또 홍보해드려야지. 그 많어, 엄청 많어. 그냥 배달이거든요. 배달이야. 배달인데 요거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저기 맞구독했거든. 근데 그분 진짜 실시간에 좋아하면은 그렇게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거면은 그 괜찮을 거예요. 기름값은 날 거야. 그렇게 방송 하루 종일 키시고 하고 하면은 기름값은 날 거야. 뭐야지? 부대 비용은 나올 거야. 왜 시비코인이냐고? 그러니까는 코인 방송에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르자. 그래가지고 시비라고 붙였죠. 바뀌었어요. 저거 오토바이고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프로모션은 300원 더 붙었어. 면허가 대형 출에다 네카 이종 지게차까지 있다고? 그러면은 면허증에 이렇게 이게 뭐 이제 쭉 이렇게 되잖아. 축하드립니다. 아세요 슈퍼 드라이 먹고 제가 일요일날 11시에 보는 프로그램 있거든요. 요즘 티빙으로 많이 보는데 티빙으로 낮과 밤이 정은지가 이렇게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그거 재밌다더라고. 낮과 밤이 얘가 그 바뀌어. 낮에는 50대 아줌마인데 그 밤에는 바뀌어. 그거랑 지금 일요일 11시 이후에는 이만가 봐야 됩니다. 이만가. 그래도 300원 모이면은 그래도 6천원 만원. 10건 아니면 3천원. 그게 어딥니까? 기름값 나옵니다. 우리님이 구독 받았다고. 블루님 먹방만 하냐고. 먹방하고 있잖아요. 블루님께서 댓글 코인은 없어요. 코인방에 그런 거 못해요. 땅소재가 아니라 잔이 없어. 이렇게 부었어. 코인 안 해요. 못해요. 돈이 없어서. 뭐 슈퍼채팅이 터지던가. 아 터졌구나. 2천원 터졌구나. 2천원 터진 거 말고는 뭐 없어가지고 코인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장난 아니고 그때 잘 됐지. 다 지나간 건뭐
그걸 뭐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 충실해. 가끔씩 삘 받으면 사는데, 내가 지금까지 당첨된 게 5만 원짜리 당첨된 거 말고는 없어요. 창곤이 그리고 여 블루 술먹방 채널이에요. 술먹방 채널. 독립했잖아. 독립해가지고 더잘 키우고 있잖아요. 아,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코인도 안할 뿐더러 그럴 시간도 안 돼요. 지금 유튜브에다가 틱톡에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요거 이 컨셉으로 해가지고 지금 영상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코인을 해야지 뭐 그거를 하죠. 뭐 카페는 돈도 안 됐고. 불펀금리 유튜버 중단이 없어지고 로또 1등 11명 매주 10명 이상 나오는 한국 로또.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하고자 하는 말이 뭔데? 이렇게 여기 해가지고 이거 먹고 마음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지금 스마트폰 30번 보시고 좋아요 30개 35개 받았으면 많이 받았네요. 가분하게 받았네요. 비트코인 뭐 180만 원 할 때도 했으니까는 기억하죠. 그 불륜이 죄송하지만요, 제가 이 방송은 술먹방 그 채널이니까 채널이라서 코인 얘기를 좀 자제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18만 원 된거한 100만 원 되면 팔았겠죠. 지금까지 뭐 500만 원 이렇게까지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이프지 이프. 응바디요? 갈라치 할 때도 응바디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좋은 의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람 이름이 모르니까 저런 분들도 잘 알고 지내면 또 좋죠. 멍멍지짜님께서 열심히 사는 건 아니고 오늘도 배달 지켰잖아요. 어저께는 배달 꼴랑 두 건을 하고 왔고 열심히는 안 사.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저씨처럼 맛깔나게. 잘 먹죠. 아, 그리고 저 운송 하시는 운송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런 강국성 그런 거 했다가 그 면접 보러 가가지고 잘 따져봐야 돼요. 나는 생수 막 그런 것도 있잖아. 근데 그게 차를 팔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는 무슨 뭐 하모 이런 거 하는데 그분들은 진짜로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광고를 낸게 아니라 그런 모집 광고를 낸게 아니라 차 팔아먹으려고. 차팔이죠. 차팔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고차는 아무튼 그 같은 맥락일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차 사가지고 뭐 일하는 거 진짜 그거 잘 그거 진짜 조심해. 잘 알아보고 잘못했다가는 그냥 차만 떠안는 경우 있습니다. 장마인데 두꺼운 거 하면 다른 거 긍정적이야. 어저께 두건 했잖아요, 태원이. 어저께 두건 하고 오늘 돈은 아니죠. 오늘은 영권 한 거죠. 영권 했습니다. 오늘 배달 체크했습니다.
빨리 이거 먹고 빨리 방종해야 되겠다. 면목이 없네. 한 건당 4,000원. 그리고 시간당 3, 4건 할수 있으니까는, 그러면 한 5시간에 해가지고 7만 원 버는 거니까. 말림 없으시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차량과 관계된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진짜 주변에 그런 거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주변에 좀 인맥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입하는 거는 몰라도, 아무런 인맥도 없고, 정보도 없고, 한데, 하면 덜컹 그냥 차만 떠안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래도 오토바이 뭐 니스하고 렌트한 거는 그래도 뭐한 몇백만 500만 원 뭐 안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차는 진짜 1,000만 원도 아니잖아. 5,000원 슈퍼 채팅에 뭐 도토리 먹으려고 떨어뜨렸잖아. 이 또래님, 아 채팅 별 말씀도 없으셨는데 5,000원 감사합니다. 크 감사합니다. 인생 물처럼 밤차 크 물처럼 크 명언이다 명언. 아사히는 이미 먹었고요. 아사히는 이미 먹었고. 암보션이에요. 아사히는 이미 먹었고. 15초에 뭐 모든 걸 담아야 되니까는 15초에 뭐 술도 마셔야 되고 안주도 먹어야 되고 오늘 배달 몇건 했는지도 말해야 되고 맨 처음부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얘기도 해야 되고 할게 많어. 그래가지고 다급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다급해지니까는 거기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좀 실시간을 보면 또 다를 수가 있죠. 안보선님 없어지고 정상수리 부엌님 없어지고 철발로님 아사히 맛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가 아사히나 그 찐따옵니다. 영광형님. 아 그래서 이또댕님께서 5,000원 인생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 거다. 내 의식 속으로 나는 술이 들어가야지. 아이고 그래서 뜬 거죠. 그래가지고 인스타에도 똑같이 올렸는데 그러면 내가 나오는 걸 억지로 막을 수도 없고 밥 거의 다 먹어가요. 요거 한번 먹으면은 방송 하면 돼. 요거 하고 아이 오늘 돈만한 인간 딱시는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10,000원이나 응? 더블로 가나요? 2,000원, 5,000원, 10,000원 감사합니다. 힘내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 키기 잘했네. 어쩌지 계속 방송하고 싶더라. 오늘 배달 제꼈지만은 제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해가지고 방송하고 싶더라. 감사합니다. 먹방? 그게 아니라 내일부터 마음 잡고 열심히 하는데 뭐 안주랑 이렇게 뭐 아다리 맞으면 하는데 지금처럼 자주 못할 것 같아요. 자주 못하는 게 맞고요. 자주 못하는 게 맞고 쇼츠는 매일매일 올릴 거고 쇼츠는 매일매일 올리는 게 그래야지 나도 깨우나고 하는데 실시간 방송은 그래도 좀 자주 못하지만 좀 줄여야죠. 그래도 한번 하면은 여러분들 좀 당당하게 떳떳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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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좀 커피 색깔도 나오고 있어요. 잔뜩 좋은 말씀하시죠. 8인용 제발
불개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여성 시청자분들, 여성 시청자분. 그런 질문 해주세요. 다 먹었어. 소주도 다 먹었어. 마무리 주면 될것 같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참 그 매너가 있으시네요. 시청자분들 그거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반말 깠는데 그래 매너가 있으시네. 라이브 좀 이렇게 좀 알차게 자주 할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분이 있죠. 진짜 오늘처럼 그냥 배달도 안 하고 방송 키면 진짜 민심 날아갈 것 같아 진짜. 이또댕님 감사합니다. 사주면 좋은 거 바뀌어. 그거는 꼭 저기야 어제 타이머 놓친 것도 있고 아 인상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요즘 34살 놓친 것이라 하긴 좀 그렇지. 근데 거기서 뒤로에 서 있는 거지. 거기서 잘못하면은 40대 넘어서도 그냥 못하는 거고. 아, 80년생이야. 아! 타이머님도 내 방송에 댓글 남겨줬다. 아, 타이머님도 내 방송에 댓글 남겨. 근데 내가 그때 왜 고정을 안 했지? 달짝을 고정해야 되겠다. 아우님이랑 편하게 하십시오. 예. 딱시더님 98년생인데 이게 재밌으면 이상한거죠. 저도요 어렸을 때 트로트 좋아하고 했어. 근데 나중에 가고 나니까는 막 그래서 주면서 젊은 놈의 트로트 듣냐고. 아니 지금은 트로트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듣잖아. 난 조금 앞서갔어. 그냥 자기 취향이지. 뭐 내가 뭐 몇 살이고 뭐 언제 뭐 이거 좋아하면 그럼 내가 그건 좋으면 좋은거지. 왜 그거를 왜 우리나라는 그게 잘못됐어. 지금은 그래도 39살까지는 그래도 노총각 40대는 돼야죠. 요즘은 40대 40살은 돼야지. 전희 방송이야. 감사드립니다. 다 먹어봤어. 아저씨 감정이 좋아. 그래서 남자예요 여자. 마트형님 어서오시고요. 근데 요즘은 30대 중반 후반까지 그렇게 노총각이라고 그렇게 안 해. 살때 애들. 34살인데 남편 45라고? 남편을 전만 적어서. 와. 나라를 구하셨나? 남편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감사합니다. 와, 이또대님 진짜 무슨, 뭐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밑팔군에서 구해오면 진짜 맛있겠다. 왜 아빠방도 있잖아. 아빠방 몰라요? 아빠방 있잖아. 아빠방. 아무튼 오늘 훈훈한 얘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하게 채팅 다 챙겨 드렸고 훈훈하게 마지막으로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37개인데 세 분만 더 분발해 주시고요. 40개 차면은 방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방정하고 이거 좀 치우고 이만갑 보러 가야 되니까는 깔끔하게 세 분만 눌러주세요. 두 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쭉쭉 마시고 있을게요. 두 분만 더 눌러주세요.
불개미니 아직까지 안 울리고 있었어.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아, 오늘 슈퍼 채팅도 진짜 많이들 해주셨고요. 정말 다시 한번 슈퍼 채팅 하신 우리 돈바나님하고 몇 분이 해주셨는가? 이게 올라가는데. 아, 팬우원, 팬우원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받아본 적이 또, 처음은 아닌데, 모처럼이어가지고. 돈만 아는 인간은 딱시다님, 만원! 오늘의 1일 회장님이셨고요. 이또댕님께서 5,000원! 인생은 6,000원, 밤 1,000원, 흘러 지나가는, 와. 그 다음에 무미님께서 2,000원. 2,000원, 5,000원, 만원. 아름다운 슈퍼 채팅 세 분 감사드립니다. 뭔가 의미 있는 슈퍼 채팅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아니야 틀다 아니야 프리엠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제 피아 그런 거 아니 웃자고 응? 만원 5,000원 2,000원이면 17,000원 아닌가? 아 여기는 후원 랭킹 저거는 저기 컴퓨터 상에 있는 거는 저거. 투네이션은 싸준 거고 이거는 계속 예전 것까지 해가지고 계속 오늘 그냥 누적된 거고 스마트폰에서 후원이 17,000 탔어. 오늘 방송 여기서 깔끔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술 한잔 배달 합니다의 1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6월 한 달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희망찬 7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